네,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약선 선생입니다. 저에게 오늘 주어진 주제는 고의 응용오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써진 것처럼 고의 3등급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A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 업계라든지 그 유흥 업계들 뭐 이런 업계들 쪽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소비자의 어떤 취향 같은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식의 사업을 전개를 하는데요. 사실은 버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부분들 중에 버디아를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그것이 취향을 예측하기보다는 상당히 영리한 어떤 마케팅 플랜으로 그런 취향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가 바로 이제 패션 업계가 바로 나오고 있는데요. 패션 업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해에 유행할 어떤 색깔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1년 정도 이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어떤 의류 관련 물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획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 브라운이라는 색깔이 내년에 이제 유행할 것 색깔이라고 디자이너들이 결정을 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쭉 어떤 프로세스가 열리죠.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또 벗이 나오는데 실제로 대중들은 데이가 이제 컨슈머가 되겠는데요. 자, 그들은 어떤 그들의 어떤 밑에 기저에 깔린 그들 하여튼 밑에 깔려 있는 깊은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브라운이라는 색깔의 어떤 마케팅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더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사실 어떤 새로운 유행한 색깔 같은 것들을 예측하는 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들이 만약에 브라운이 아니라 화이트라든지 라벤더 이런 색깔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과정들이 연출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글의 좀 큰 대의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인데요. 자, in advance하고 a year or so, 그러니까 약 1년쯤 전에 진행되어야만 한다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여기 조금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사가 지금 연결되면서 1년 전에라는 뜻으로 좀 봤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 일단 순서로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in advance하고 a year or so가 혹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in advance a year was so. 자, 이 부분하고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좀 보긴 봤는데 사실 약간 좀 불명확하긴 합니다. 예, 이제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the same process might unfold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이것은 아주 유명한 뭐 가정법 문장이죠.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법 부분 계속해서 이제 암기하라고 그러고 있고 뭐 현재 사실의 반대는 어떤 거고 과거 사실의 반대는 어떤 거고 그 부분 계속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할 때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might unfold라는 게 돼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을 가정법 과거 완료인 might have unfolded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자, 가정법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문장은 자, 가정법 과거라는 용어 때문에 학생들이 참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현재 사실의 반대 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 붙었지만은 실제로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다. 자, 그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자, 동사의 과거형 그다음에 주어 플러스 자,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의 원형입니다. 자, 이 형태가 근데 여기서 지금 뒤에 보면 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 플러스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은 had, picked라고 되어 있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자, 과거 사실의 반대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혹시 저기 김 선생님 혹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조동사 똑같습니다. would, should, could, might.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have, pp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뜻으로 봤을 때, 자, 똑같은 어떤 라벤더라든지 화이트를 대신 골라 썼더라면, 똑같은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됐을 것이다. 예, 그렇게 봐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좀 이따가 그 부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찰스 다윈이 얘기하고 있는 자연 선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자연 선택에 아주 가장 적자생존의 우리가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자, evolution process. 어떤 진화론의 과정에서 그가 가장 주장했던, 가장 크게 주장했던 것은 바로, 자, 생물체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 organismic adaptation. 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경쟁. 경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evolution process, 진화론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자,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있는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 우리 이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면들이 서로 닮아 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는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bears considerable resemblance of the human struggle 나왔는데요. 자, bear 다음에 누구누구와 유사하다라는 표현했을 때 요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 누구누구와 유사하다 했을 때 자, 여기 지금 보면 of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와 유사하다 했을 때 자, 이 부분이 어떤과 유사했을 때 자, of가 아니라 to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지 자, 어떤 휴먼 스트럴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학생들한테도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누구누구와 유사성이 있다 했을 때 resemble 같은 경우에 뒷부분에 특히 결과라든지 목적 뭐 이런 부분과 같이 연결됐을 때는 to를 같이 쓴다는 이 부분 한번 강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은 어떤 그 동물들, 특히 이제 사람을 많이 접하지 못했던 동물이죠. 자, 그런 동물들을, 동물들이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렇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두 번째 문장에 주요 이제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동물들은, tend to be disturbed by unexpected and unpredictable events. 기본적으로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 뭐 이런 것들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는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quick movements, 빠르게 움직임 같은 것들 아니면 이제 큰 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두 종류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방문객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받았던 그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들이 인간들이 그런 것에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많이 참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쉽게 참지 못하고 도망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 부분에 밑줄이 나와 있는데요. So, elk that lives close to the town of mammoth hot springs 나오면서 typically do not flee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줄쳐 있는 부분은 관계 대명사절이 줄쳐 있습니다. 그래서 mammoth hot springs라는 도시에 가까이 살고 있는 뭐 다람쥐 종류 같은데요. 자, 그런 것들이 자, 크로스 컨트리 스키 선수가 50피트 내 올 때까지는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도망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에서의 이제 명사와 앞에 있는 선행사와 주어의 선행사와 동사의 수일치. 자, 이것이 여기서 포인트로 보입니다. 자, 그 4번 같은 경우에 자, 엘크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스라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 리브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엘크가 지금 주어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3인칭 단수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typically 이 문장 자체는 지금 이걸 꾸미는 엘크가 되는 꾸미는 문장이 되죠. 자, 근데 뒤에 나오는 typically 나오고 do not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에 부분 두 가지 있으면은 이거는 자, 똑같은 엘크라는 주어인데 뒷부분이 자, 복수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간 맞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리브스를 놔둘지 아니면 리브로 바꿔야 될지. 자, 요걸 한번 체크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this must be done in advance a year or so. 약 1년쯤 전에 이것들이 미리 진행되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원래 써 있는 부분이 부사가 맞는 부분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in advance a year or so. 이거를 문장을 바꿔주게 되면은 this must be done in advance. 그래서 이거를 이제 1년 전에라는 했을 때 이게 이제 뒤에 부분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부사가 부사를 꾸민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뒷부분에 부사가 부사를 꾸민 형태 해가지고 이거랑 문장을 바꾸는 걸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자, might unfold 가 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과거 사실에 반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거를 수정을 해서 might have unfolded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bear resemblance of가 아니라 자, to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of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자,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자, 주격 관계대명사 부분과 전체 동사와 주어의 수일치가 있어야 되므로 자, 됐다음에 나오는 leaves를 leav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난이도와 진출도 조절하겠습니다. 자, 빈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5회수 이 정도 보고요. 난이도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체감 난이도 높은 걸로 보이겠습니다. 3.5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굉장히 등장 많이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특히 이제 주관지 서술형 같은 것들 중에 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를 왜 3.5를 잡고요. 난이도는 왜 3 정도로 잡겠습니다. 조금 낮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 보겠습니다. 많이 이제 연습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bear resemblance to 자, 이 부분도 누구누구와 같다 했던 부분들 자, 빈도는 뭐 이 정도, 2.5 정도 보고요. 난이도도 2.5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우리 명사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부분들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자, 근데 이것은 그렇게 난이도는 높은 걸로 보지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김광현 선생님, 예, 김광현 선생님 강의를 듣고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 지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의견란에 쓴 내용이 판서가 좋고 설명이 좋습니다만 강약에서 강이 없다라고 합니다. 눈빛, 목소리, 자세, 판서할 때의 힘 이 중에 하나라도 좀 강하게 하면 좋겠다. 또 최재는 팀장 그 강평이 오세요. 판서가 굉장히 좋아지셔서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멀리서도 정말로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뭐라고 했는지 그런 조금 더 강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문법 설명하실 때도 지금 체크 포인트는 되게 잘 잡으셨는데 고등학생이라면 저런 포인트 말고도 조금 이제 줄이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고민할 문제 푸실 때 고민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아니까 저게 아니까 그런 부분도 살짝 더 설명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 뭐 언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차인지 타동차인지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짚어주면은 더 다채롭게 보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김혁선 선생님, 김혁선 선생님, 만약에 일본처럼 본인이 자신 없는 그런 내용이 만약에 나와요. 그럼 수업 시간에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긴가민가에 확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처리하죠? 지금처럼 처리합니까? 내가 말하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해요? 일단은 저 뭐 최상위 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중에서 잘하는 학생한테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요. 뭐 저기서 감을 좀 잡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웬만큼은 사실은 교재 준비할 때 사실 그런 부분에서 딸리는 부분은 제가 경험한 적 별로 없어가지고요. 이거 지금 이제 교재 준비 예. 수업하는 거 어떻겠죠? 예, 좀 죄송합니다. 예. 우리 김혁선 선생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수업에서 달라진 것은 판서가 조금 달라졌고 다른 것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식이 짧을 것이다 뭐 설명이 안 될 것이다 아마 영어과 선생님들이나 그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이 그걸 의심하진 않아요. 대신 온더라인에 있었으면 온더라인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도 좀 해석이 없어요. 본인은 나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학생이 영어를 모르니까 수업 듣잖아요. 온더라인 찾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해석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데 이건 뭐라고 뭘 인 어드반스 이어 오로써 그렇게 나와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번에 또 써진 것이 온더라인 뭔데 무엇에서 왜 바뀌어야 되는 건지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 설명은 없잖아요. 그리고 3번도 온더라인 길어요. 3번도 언더라인 있어. 그 다음에 또 4번도 언더라인 길어요. 저렇게 긴 데서 본인만 답 딱 찾아내고 우리가 써놨어요. 그게 답인지 아닌지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다 답을 찾아낼 정도면 수업을 했느냐고 학생이. 나 같은 수업 안 들을 것 같은데. 영어과 선생님 그러지 않나? 어떻게 여러분들 의견이 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청해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데 팀장이 얘기해보면 저렇게 저 언더라인 긴데 본인 2, 5를 2로 바꾸면 되고 저기 뭐 리브스를 뭐로 바꾸면 된다고 그것이 안 보이는데 딱 그 두 마디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학생이 이렇게 언더라인 길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응? 그럼 저거 언더라인도 해석이 돼야 되지 않나? 3만 딱 찍어냈어요. 3만. 그럼 학생이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잖아 지금 수업이. 내가 지금 김학선 선생님한테 지금 바꿔주라고 하고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업을 들으면 뭔가 좀 시원해야 돼. 선생님 학생이 답답한 마음이 뚫려야 된다고. 근데 답답한 마음이 안 뚫리기 때문에 수업이 만족도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답답한 마음을 뚫으려 하시면 무슨 목소리가 커야 된다 했잖아요. 꽝꽝꽝꽝 목소리가 커야 되고 두 번째 글씨가 판서가 깔끔하게 판서는 좋아. 답변도 그냥 적어. 조금 더 키워주면 되겠고 판사는 거기 잡혔고, 그 다음에 설명의 함에 있어서 설명이 언더라인을 찾았으면, 이 언더라인에서는 무엇은 출제자의 의도는 뭐다 말이야. 이렇게 언더라인을 칠 때는 이 언더라인에서는 뭐가 문제다. 해석하면 이게 이 뜻일까? 그러면 뭐를 고쳐놨어요, 다. 고쳐놓고 나면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지면, 왜 5분인데 왜 2로 바꿔야 되나? 왜 바꿔야 되는지 뭐가 있을 거라고. 그럼 본인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장문의 언더라인 중에서. 근데 본인의 답은 딱 보이지만 학생은 그 언더라인 중에서 왜 저걸 바꿔야 되는지. 그러면 저 지문이 나와요? 시험이 안 나와. 비슷한 지문이 나왔을 때 비슷한 지문을 보고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여기서 강의한 내용이 그대로 어딘가 학교 시험에서 수능에서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다 변형돼서 나와. 그러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면 이걸 보라는 뜻이다. 이걸 찾으라는 뜻이다. 이런 시원시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뜻이야 지금. 그렇게 많은 것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느낄 때 6개월이 됐어요. 우리 학원에서 6개월. 6개월이 됐는데도 6개월째를 30명 못 된다고. 근데 지금 송수현 선생이나 팀장이 딱 그러면서 40명 50명 딱 차버려. 그걸 어떻게 생각하나? 딱 들어오면서 한 달도 안 돼서 딱 40명 50명 딱 차버려요. 바로 차버려요.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30명 못 넘어가고 있으면 본인이 잠이 오나?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래도 어떻게 잠이 와? 그래서 재평가를 하면서 연습해라. 수많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라고 컴퓨터도 하는 거고 본인 강의도 있지만 동영상 강의를 우리가 다 남겨놨잖아요. 유튜브에. 그럼 들여다보면 내 강의와 내가 녹음해본 거 아니잖아. 녹음해서 들어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준비가 안 되죠.
답을 찾아내 금방 찾아내서 다 이렇게 찾아냈어. 이 문제를 강평을 하는데 강평을 제가 쓸 때도 거의 3등급 왜? 루틴화 되어 있어요. 아, 뭐 나오면 내가 거의 뭐 3등급 써야 되겠다. 근데 지문을 딱 바라보고, 응? 바라보고 나서, 아, 이것은 3등급 보면은 3등급에 설정해서 그럼 몇 분에 내가 설명시간에 몇 분 걸릴 거야? 2등급은 몇 분 걸릴 거야?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서 왜 1등급, 2등급 잡을 때 설정을 했다? 그게 설명이 길어져. 설명을 줄이려고 1등급, 2등급 잡고 설명을 해야 돼. 아직도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본인이 고민해보지 않는 거예요. 응? 왜 노란색 써야 됩니까? 왜 파란색 써야 됩니까? 왜 흰색 써야 됩니까? 왜 빨간색 써야 됩니까? 응? 칠판 앞에서. 그 난이도를 표시할 것도 없는데, 난이도 표시해야 되나? 응? 난이도, 출제 진도 표시할 것도 없는데, 이건 시험에 나와, 이건 시험에 안 돼. 만약에 내가 우리 기학선생 같으면은, 내가 그래, 보면은, 야, 이런 중에 이런 중에 문제는 2006년대, 2016년대, 2017년대 어떻게 수능에 나온 문제들인데 이렇게 이걸 봐서 이렇게 나오게 돼. 하나만 곁들면은 바로 살아버려, 바로 살아버려. 수업 자체가 살아버려. 왜? 2년 전에 거, 1년 전에 거, 3년 전에 거, 어? 수능을 보면은 이런 이런 문제를 이렇게 봐서 나와. 응? 그 비슷한 문제야 이거. 몇 년도 몇 번 문제였어. 수학과 생들 그 강의하면서 하잖아. 응? 모의고사 몇 번 문제 중에서 뭐? 어? 응? 왜? 학생들의 집중력을 끌어들이려고 그런 거잖아. 끌어들이려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수학이니까, 나는 영어니까, 왜? 영어과 선생님 수학과 설명을 들어보면 그 강의 기법을 배울 수 있고, 어? 또 수학과 선생님 영어과 강의하는 것을 보면서 똑같아요, 수업은. 학문은 똑같아. 응? 기본 개념이 있고, 어? 문제풀이 있고, 그 응용도 있고, 응? 이런 과정이 똑같다니까. 내가 여러분께 말하자. 나는 영어를 몰라요. 모르는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한테, 만약에 중학교 2학년 통계학 나온다. 그 통계학 하나. 중3학년 통계학 나온다. 또 영어 두 개야, 세 개. 고등학교 들어와서 또 통계학 나온다. 그럼 응용. 김혜수 선생님, 내 말이 틀렸어? 맞습니다. 나는 영어도 모르는 선생인데, 응? 어떻게 내가 잘하냐고. 공부해놨잖아, 다. 이게 바로 수학도 똑같아요. 정신 차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왜 반에 기대를 갖고 들어오잖아. 뭔데서 내가 흔들어 쳐가지고 그러면 그 애들한테 다른 선생의 강의보다 다른 학원의 강의보다 내가 좀 앞서가야 되겠는데 내가 선택이 내 강의에 선택돼야 되겠는데 선택될 수 있는 여지가 뭐냐. 그걸 본인이 스스로 만들라는 거야.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어? 예. 우리 학원에서 김학 선생님 안 버린다니까? 데리고 간다니까? 끝까지 간다니까? 만들어서 간다니까? 해봐요. 알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예. 목소리 키워보라고. 예. 왜 내 목소리 반도 안 나오냐고.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